아휴, 아침도 다 옮겼는데 짜장면 왜 이렇게 안 와? 네. 아, 안녕하세요. 자, 주문하신 간짜장. 아이, 내 정신 좀 봐. 단무지장 갖고 왔네. 아이, 참. 아이, 식사 시간대라 바빠갖고 정신이 없어. 이거 제가 그냥, 단무지랑 이거 음식 뿌니까 다시 갖다 드릴게요. 네, 뭐,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짜장면 갖고 왔네. 단무지만요? 금방 갔다 올게요. 아, 죄송해요. 5분이면 돼, 5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젓가락 안 갖고 왔네. 집에 젓가락 없어요? 아, 이삿날이라 젓가락이 없는데. 5분, 5분! 뭔 소리야? 저기요, 뭐 하세요? 이걸로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젓가락, 면, 단무지, 소스 안 갖고 왔다. 네. 다 소스만 갖고 왔다. 나 왜 왔죠? 철가방 안 갖고 왔다. 철가방은 상관이 없죠. 네. 예. 죄송한데 제가 뭐 하나 깜빡해갖고. 아,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주세요. 야, 그냥 먹을게요. 제발 그냥 주세요. 아니, 용기는 주셔야죠. 2022년 대박나시고 잘 되실 겁니다. 파이팅! 아니, 그 용기가 아니라 그릇. 먹게. 네. 제가 그 중국집 사장인데요. 지금 시간대가 많이 바쁜 시간대여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제가 직접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예, 바쁘시면 뭐 그럴 수 있죠. 아, 죄송합니다. 짜장면은요? 아이씨, 전통인가? 젓가락, 면, 소스, 단무지. 그리고 사장님이 이제 너무 죄송하다고 서비스로 얼음컵이랑 콜라